광역철도 지하철공사, 복합사이클 발전소 사업, 첨단 신도시 네옴 터널링 공사, 모듈러 주택 건설까지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는 지금도 ING, 현재 진행 중인데요. 사막의 열기보다 뜨거운 열정, 알아두면 쓸모있을 사우디에서의 건설 지식, 알쓸 사건 파트2로 찾아온 권기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는 필수죠. 아무래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사우디에서는 콘크리트의 슬럼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슬럼프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콘크리트의 슬럼프란 현장에서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또는 작업성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슬럼프가 크다는 건 콘크리트의 반죽질기가 질다, 즉 콘크리트를 거포 주변에 부어 넣을 때 부드럽게 잘 흐르기 때문에 유동성과 작업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슬럼프가 작다는 건 콘크리트의 반죽질기가 되다는 거죠. 된 콘크리트 반죽을 거포 주변에 부어 넣을 때 잘 흘러내리지 않아서 유동성과 작업성이 나쁘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을 콘에 담거나 마시는 전을 부칠 때 전의 반죽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른 반죽은 잘 흘러내리고 된 반죽은 잘 흘러내리지가 않죠. 콘크리트 믹스 디자인에는 강도 플러스 내구성이 요구되는데 슬럼프가 큰 콘크리트가 작업하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점성이 높습니다. 즉 끈적끈적하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슬럼프가 크면 콘크리트의 반죽이 질어서 작업성이나 유동성은 좋아지지만 콘크리트 반죽 안에 재료 분리가 심해지고 콘크리트의 강도가 떨어지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성이 높은 콘크리트는 특별한 생산관리와 운반관리가 요구되는데요. 특히 타설 전 운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수립 계획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타설 시에는 특히 현장과 유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타설 중 올 수 있는 급격한 슬럼프 로스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리타더라고 하는 지연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얼음과 아이스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만약 이러한 재료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액체질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이스플레이크는 쉽게 생각해서 빙수 얼음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눈꽃빙수 다들 드셔보셨죠? 여름에 인기가 많은데 얼음을 잘게 간 거잖아요. 아이스플레이크는 각얼음보다 빠르게 녹으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가 빠르게 공급되어야 할 경우 재료가 섞이는 믹싱 타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빙수 얼음인 아이스플레이크가 배합 중에 녹지 않고 운반 중에 녹아서 슬럼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많아지면 반죽이 묽어지니까요. 또한 급격한 블리딩 증가로 균일하지 않은 콘크리트의 타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블리딩은 콘크리트 위로 물이 떠오르며 생기는 얇은 막으로 적정한 양이 조절되어야 하는데 이 블리딩이 과도할 경우 구조면의 결합 및 강도 저하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우디의 경우 매주 금요일이 휴일이어서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에 3355 모여서 식사를 했었거든요. 휴가 때 가져온 음식이나 개인이 직접 만든 요리들을 한 접시씩 들고 와서 함께 나눠 먹곤 했습니다. 척박한 사우디에 있다 보면 4개월마다 오는 가족과의 재회가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기다림 가운데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만찬을 나누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유의할 점들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모저모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현지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우디 건설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